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던 에픽게임즈. 그로 인해 에픽게임즈의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는 두 스토어에서 더 이상 다운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스토어에선 여전히 포트나이트를 다운받을 수 있죠. 포트나이트가 2022년 삼성 갤럭시 스토어의 올해의 게임으로 선정되면서 게임 관련 인플루언서들에게 축하 선물을 보내고 있으며 그 선물 패키지 안에는 프리 포트나이트가 적힌 옷과 갤럭시 탭 S7 그리고 메시지 카드가 들어가 있는데 카드에 적힌 메시지에는 포트나이트는 현재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에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갤럭시 스토어의 에픽게임즈 앱에서 최신 포트나이트를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 포트나이트를 멀리 알려주세요 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에픽게임즈와 애플은 2021년 7월 법정 공방이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갤럭시 S21 시리즈의 공개 이벤트 일정 예상일은 1월 14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주 정도 남았는데 평소 한 달 전쯤에 언팩 행사의 초대장을 발표하던 것과 다르게 삼성전자 뉴스룸에 게시된 기고문에서 1월에 이벤트가 있다고 언급한 것 말고는 아직까지 갤럭시 S21의 공개 이벤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갤럭시 S21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100은 1월 12일에 공개되는 것으로 공식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엑시노스 2100은 상당히 특이한 행보를 가고 있죠. 평소 같았으면 스냅드래곤보다 먼저 발표를 했을 텐데 훨씬 더 늦은 시기에 발표를 하고 또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가면서 엑시노스 2100에 대한 홍보 및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엑시노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결국 폭발했고 같은 가격으로 성능이 떨어지는 엑시노스 갤럭시를 사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서명운동까지 했었죠.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놓고 이번에도 결과물이 별로면 반응이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엑시노스 2100에서 그 반응을 뒤집을 수 있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빅벤치 5 브라우저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엑시노스 2100의 벤치마크가 등록되었습니다. 싱글코어 1089점, 멀티코어 3963점으로 엑시노스 990에 비해 싱글코어 38%, 멀티코어는 48% 정도 증가한 점수입니다. 퀄컴에서 아난드텍에 제공한 개발자용 스냅드래곤 888의 빅벤치 5 벤치마크 점수는 싱글코어 1135점, 멀티코어 3794점입니다. 오늘 등록된 엑시노스 2100의 점수보다 싱글코어는 앞서고 멀티코어는 떨어지는 점수죠. 다만 엑시노스 2100과 스냅드래곤 888의 코어 구성은 빅코어 코어텍스 X1, 미들코어 코어텍스 A78, 리틀코어 코어텍스 A55로 134 구성으로 같은데 최대 클럭이 2.91, 2.81, 2.21로 엑시노스 2100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엑시노스 2100이 싱글코어나 멀티코어나 둘 다 스냅드래곤 888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출시를 해봐야 하는 거라 너무 기대를 하는 건 안 좋겠죠. 일단 최대 성능이 좋다고 해도 성능 유지력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이버펑크라는 큰 경험을 했으니까요. 물론 사이버펑크는 CDPR의 허위 광고가 더 큰 문제긴 했지만요. 아무튼 우리의 기대감이 커진 만큼 엑시노스 2100이 채워졌으면 좋겠네요. 채우는 김에 플러스 모델 12기가 램도 좀 채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에픽게임즈와 엑시노스 2100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